블루리라서 해변가에서 이렇게 블루리를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기운동 하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. 자, 쓰러집니다. 이럴 때 2세트 기대갑니다. 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네, 당연히 있습니다. 그 전에는 벗으라고 그랬죠. 옷 다 입은 채로, 특히 겨울에 외투, 두꺼운 외투 입은 채로 들어가셔야 돼요. 보온 효과도 있지만 또 구력에도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. 여지껏 알아왔던 그런 지식과는 많이 달라요. 저희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. 자,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. 이렇게 떠서 1시간, 2시간, 3시간 완전히 뜨고 있으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뜨고 있습니다. 그 파도 위에 동동 뜨게 돼요. 파도와 같이 끌려가지를 않아요. 이게 완벽하게 되면 마치 하수구 위에 물이 빙빙빙빙 돌을 때 그때 그 낙엽이 그 위에 그냥 동동 뜨게 되죠. 휩쓸려 내려가지 않죠. 완전히 뜨면은 그렇게 됩니다.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쓸려 들어가지 않고 파도 위에 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구조대가 구조를 하게 됩니다. 머리 위쪽에서 해주세요. 뒤에 좀 바라봐 주세요. 뒤에 베이스입니다. 네. 처음으로. 네. 입세뜨기를 하면 구조하기도 쉬워지죠. 입세뜨기 할 줄 모르면 그냥 물속으로 푹 빠져서 옆에 뭐 사람 있고 하면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하죠. 입세뜨기 배워놓으면 그냥 이렇게 뜨겠네요. 옆에 사람 끌고 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각자 자신있게 물 위에 쭉 떠있으면 구조하기도 이렇게 쉬워집니다.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가서 이렇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두 사람씩 손잡고 있던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 모두 손을 쭉 잡고 있으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잖아요. 입세뜨기를 완전히 배웠을 때 그래서 올여름 물놀이 갈 때 가시기 전에 꼭 이 입세뜨기를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한국안전수영협회에서 나왔습니다.